자, 요거 제가 이건 뭐냐면은 제 그냥 설정 환경 제가 코드를 아, 자 일단은 저기 뭐야? 설치는 다 되셨나요? 설치 안 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없죠?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처음에 요걸 하나씩 해볼 건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 일단은 책 내용으로 갈 겁니다. 갈 건데 우리 설치를 할 거예요. 설치. 이제 앞쪽 얘기는 제가 이제 다 해드린 것 같고. 일단은 PC는 최소 램 8기가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에뮬레이터 때문에 에뮬레이터가 램을 많이 먹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PC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 설치를 다 하셨다고 했고요. 지금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복잡한 전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시스템 앱쪽 있고 안드로이드 API, 자바 API 프레임워크 있고 뭐 다른 부분들도 막 있는데 우리가 보는 부분은 사실 요거 자바 API 가지고 앱을 만드는 부분이고 약간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거는 그냥 자바로 돼 있는 그 API를 잘 갖다 쓰는 거다. 근데 이제 코틀린이 나왔으니까 코틀린은 자바 API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바를 쓰신 분은 그대로 똑같은 기능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에서 몇 가지가 더 많이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PI 자체는 그래서 개발을 잘하려면 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언어의 그런 API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다 해오셨으니까 쭉 가겠습니다. 자, 설치 쭉 넘어가고. 프로젝트 만드는 장까지 2장까지 넘어갈게요. 2장. 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한 다음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이거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저는 지금 이제 까만 화면인데 그 테마를 설정하는 것부터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넘어갈 건데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 일단은 코틀린을 서포트 해야 되니까 지금 책은 43페이지입니다. 자, 코틀린 서포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해야지 이제 코틀린이 돌아가는 환경으로 43페이지에 있는 요 체크하는 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일단은 뭐 지금 연습할 거니까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자기 맘대로 지으시면 돼요. 내 앱의 이름. 근데 여기 컴퍼니 도메인이라고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하고요. 요게 마켓에 올릴 때 유니크한 값이어야 돼요. 전 세계인과 겹치는 게 있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회사 도메인이잖아요. 컴퍼니 도메인은 내가 무슨 개인 계정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구글.com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니지만 그럼 구글.com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결국에 이 어플리케이션 네임하고 얘하고 조합이 된 패키지 네임이
생기는데 얘는 유니크한 값이 돼요. 도메인은 유니크하니까. 그렇죠? 근데 없다. 아무거나 쓰세요. 그냥 안 겹칠 것 같은 걸로. 근데 example이 들어가면 안 돼요. example.com으로 넣으면 안 돼요. example.com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거를 앞에 붙이면 되나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근데 example로 해놓으면 마켓에 올릴 때 거부당해요.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지금 연습으로만 쓸 게 아니라 마켓에 올릴 생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저는 그냥 이니셜을 넣어요. JSO 뭐 이런 식으로 .com 이런 식으로 넣는데 어쨌든 이 앱 이름하고 또 합치니까 뭐 안 겹치겠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처음에 연습이니까 example로 했다가 나중에 아 그냥 이거 올려야지 했는데 안 올라가면 나중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구글 뒤져보면 나와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 잘 컴퍼니 도메인을 잘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퍼니 도메인이 뒤집어져요. com.jso로 뒤집어지고 뒤에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붙고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걸 바꾸고 싶으면 또 바꾸셔도 돼요.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뭐 기본 위치 그냥 두고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앱도 만들고 TV 앱도 만들고 웨어러블 앱도 만들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죠. 오토도 만들고 띵즈도 나왔어요. 사물 인터넷. 근데 우리는 앱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앱하고 태블릿. 그래서 맨 위에 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제 버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버전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4.4를 권장한다고 책에다 해놨어요. 4.4.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파란 링크 Help me choose 딱 눌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4.4 여기 있어요. 키캣 요거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앱을 만들면 95%를 커버를 해요. 전 세계 대부분. 근데 이제 요거를 하면 99%. 근데 차이는 뭐냐면 버전업 할 때마다 새로운 API가 계속 추가가 됐고 뭔가 좀 좋은 기능들 아니면 5.0 이상에서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많이 강화가 됐고요. 예를 들면 플래시 같은 것도 6.0이나 뭐 5.0에서 API가 또 새로 생겼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요즘 API들을 많이 쓸 수가 있죠. 하지만 퍼센티지 커버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낮아지고요. 내려갈수록 많이 커버를 하지만 버전 분기를 타야 되거나 다 대응을 해야 돼요. 옛날 폰 대응, 요즘 폰 대응 그러다 보면 아주 피곤해져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4.4를 일단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더라? 그 은행 앱 대다수가 여기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쩌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앱은 전 국민이 다 써야 돼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써야 되는데 4.4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은행 앱들이. 우리나라에서는 4.4 이상이면은 거의 뭐 전 국민이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은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책에서 그렇게 이제 4.4로 갑시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저는 5.0으로 가요. 네. 사실 4점대랑 5점대랑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5점대로 갑니다. 그럼 얼마나 버려야 되냐? 그래도 뭐 괜찮아요. 85%입니다. 저는 5점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건데 화면이 아마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스샷이 그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지금 몇이죠? 3.2.1 이 정식 버전 지금 쓰시는 게 정식 버전 제가 책 쓸 때는 이제 그 베타 버전 뭐 그래서 스샷이 약간 달라졌지만 뭐
이 빈 액티비티를 선택하는 건 같습니다. 처음에는 빈 액티비티,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뭐 광고 붙이는 거 알려줍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 광고가 여기 있네요. 요거예요. 요거. Google AdMob Ads Activity. 요거 하면은 이제 광고 붙이는 어떤 그 뼈대가 쫙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열어봤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열지 마시고, 아 요거 하고 싶죠? 요거 막 플러스 버튼 있고, 요거 열면 멘붕이 오죠. 이게 뭐지? 막 이상한 코드가 잔뜩 있고. 그리고 로그인 하고 싶죠? 로그인 하면 아, 누르면 깜짝 놀래죠. 아 공부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빈 걸로 하시면 돼요. 빈 걸로. 공부 다 하고 나서 그때 하나씩 보세요. 근데 뭐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들이 대부분 되게 많아요. 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빈 액티비티를 넥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액티비티 네임, 레이아웃 네임. 그냥 그대로 갈 건데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로직은 코드로 짜고 화면 레이아웃은 또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 짜는 게 맞고, 이 두 개가 한 쌍이 돼요. 그래서 이름 규칙은 이런 식이에요. 메인 액티비티, 무슨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 액티비티 언더바 어쩌고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메인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할까요? 이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타겟 액티비티 하면은 뒤에가 바뀌죠. 알아서 이런 규칙대로 하는 게 권장 사항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자바 이게 어쨌든 여기다 쓴 거는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지는데, 뒤에다 액티비티를 꼭 붙여 주셔야 나중에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클래스인지 그냥 일반 자바 클래스인지 헷갈리니까 꼭 뒤에 액티비티라고 써주시면 좋고요. 피니쉬를 누릅니다. 여기 이제 체크돼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두시면 돼요. 이게 뭐 얘기하면 긴데, 과거 버전의 옛날 버전의 폰에서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걸 다 체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유 옛날 건 뭐 안 할래.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체크 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피니쉬 하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좀 걸립니다. 좀 걸리는데 밑에 여기는 네. 여기에 오래 걸리고 있죠. 뭐가 기다려야 돼요. 아마 집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신 분은 조금 빨리 될 거고, 오늘이 처음이다 싶으신 분은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처음에 뭐 필요한 것들을 다운을 막 받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폰트를 좀 키울게요. 폰트가 어디 있지? 잘 보이나요? 글자? 더 키울까요?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보여요? 그래요? 네.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화면이 나오죠? 나오나요? 이제 PC의 성능에 따라서 아직 안 만들어진 분도 계시고. 만들어졌나요? 다들? 아직 기다려야 된다. 네.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자,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 잠깐만요.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이제 개발할 때 저는 이제 아까 그 어두운 그 테마에서 좀 제가 색깔을 세팅을 해가지고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바도 익숙하고 난 코틀린도 잘해. 그래서 그냥 까만 글씨만 있어도 뭐가 클래스고 뭐가 인터페이스고 뭐가 뭔지 다 알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좀 그거를 좀 알 수 있게 색깔 세팅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맞춰 본다면 윈도우는 이제 파일의 세팅즈라고 있습니다. 파일의 세팅즈 메뉴에 맥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리퍼런시즈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파일의 세팅즈 그거를 누르시면 설정 화면이 나와요. 설정 화면이 파일의 세팅즈는 아마 책 3장, 2장? 2장에서도 아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이었나? 자, 세팅즈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에 할 거는 일단 윈도우 유저들이 해야 될 거 그래 있어요. 폰트 잠깐만요. 폰트? 윈도우 유저들이 UTF-8로 맞춰줘야지 되는데 그 어디 나와 있었죠? 여기 있다. 파일 인코딩. 자, 38페이지에 보시면 파일 인코딩 세팅하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 해당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고요. 파일 인코딩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에디터 메뉴에 파일 인코딩 밑에 여기 글로벌 인코딩, 프로젝트 인코딩 이 부분 UTF-8로 맞춰주시고요. 하단에 여기 디폴트 인코딩 뭐 프로퍼티 파일 여기도 UTF-8로 다 맞춰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뭐 당장은 나만 개발할 수도 있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인코딩이 충돌하면은 일단 한글 다 깨지고 뭐 그러니까 맥하고 리눅스는 그냥 두시면 되고 윈도우는 다 UTF-8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OK를 하시고 또 이제 처음 세팅이 3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자동 임포트 그러니까 자바는 임포트를 해야지 다른 API 쓸 수 있잖아요. 코틀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토 임포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요 부분이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요 중간에 두 개 그러면은 오토 임포트가 적용이 되고 미사용 임포트 문도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책 38쪽 39쪽이니까 참고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환경을 맞춘다고 하면 이제 테마를 저는 이제 검은색 테마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그 파일의 세팅즈 그 화면에서 theme로 검색하면 바로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어피어리언스 탭을 클릭하시면 UI 옵션에 테마가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다큘러로 고치시면 까매져요. 고치시면 까매집니다. 까매지죠. 그리고 아마 색깔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까맣게 하셔도 코드의 색깔은 그냥 하얗게 나올 거고요.
아까 전에 자,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정 파일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세요. 네. 이거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대소문자? 그런가? 잠깐. 되네요, 그냥. 아,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안 되나요, 혹시? 네네. 그런가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보이시나요?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I하고 X가 소문자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왜 되지? 일단. 근데 항상 제가 되는 거는 다른 분들도 안 되고 그래요. 예. 수업할 때 항상 그렇죠. 안 되나요? 돼요? 된다네요. 네. 된다네요.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이게 자르 파일인데, 설정 파일인데,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실행은 하지 마세요. 그냥 다운만 받아 두시고. 다 받으셨어요? 나는 안 받았다. 뭐안 받아도 뭐 괜찮아요. 뭐 색깔만 다르게 가는 거죠. 뭐. 네. 네, 일단 받았다고 치고. 자, 설정을 적용하려면은 파일 메뉴에 임포트 세팅이라고 있어요. 임포트 세팅 클릭하시고 방금 받았던 그 자르 파일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디 있지? 네, 방금 받았던 자르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디터 컬러 두개 체크돼 있는데 아마 오케이 하면 저랑 같은 색깔로 되지 않을까?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나요? 되신 분 있나요? 제가 검증을 안 해서 되나요? 파일의 임포트입니다. 임포트 세팅. 참고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그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껐다 키세요. 껐다 키겠습니다.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랑 같은 코드의 색깔로 되실 거예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 오른쪽 하단에 계속 뭐 올라올 거예요. 업데이트하라고.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업데이트 링크를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 혹시 또 오래 걸리는 거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럼 또안 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하든지 이따 뭐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하든지. 저는 뭐 최신 버전을 계속 유지를 하는 편인데 또 개중에는 업데이트하면 또안 될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업데이트하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또 권하기도 뭐 하고요. 근데 저는 해요. 일단은. 오른쪽 하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올라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구글한테 뭐 이런 사용 저기 그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건 안 보내시면 돼요. 안 보낸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색깔이 저처럼 맞춰주면 그러면은 좀 보기가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제 색깔을 해놨냐면
보여드리면 뭐 저는 자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데 이거 자바인가요? 이거 자바네? 아닌가? 뭐지? 코틀린? 코틀린. 클래스 이름이 뭐 이렇게 파란 색이에요 저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뭐 이런 색입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구분이 돼도 좀 좋거든요. 예. 나머지는 뭐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데 파란 건 클래스, 녹색은 인터페이스, 그 정도만. 네. 그럼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뭐다? 다 클래스예요. 파란색은 다 클래스다.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죠. 파란 건 다 클래스예요. 메서드는 이제 노란 거고, 선언부는 노란 거, 그냥 쓸 때는 하얀 거.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프로젝트 처음에 만드실 때 코틀린 서포트를 체크를 안 하셨으면 자바 코드로 만들어지니까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자바 코드로 만들어지신 분은 다시 만드세요. 다시. 네, 그게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요거 체크를 안 하셨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뭐가 계속 인덱싱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게 다 끝나야지 이 화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인덱싱이 다 됐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에뮬레이터는 혹시 설치를 안 하셨겠죠?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핸드폰 갖고 오셨고 USB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몇 분 안 계시군요. 에뮬레이터를 설치하는 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설치는 에뮬레이터 설치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에뮬레이터로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 장을 보면서 설치를 하셨다면 에뮬레이터까지 아마 설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뭐 핸드폰도 없고 에뮬레이터도 없다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하는 걸 클릭을 해놓고 갔다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상단에 에뮬레이터를 설치 안 하셨으면 이 책에도 있지만 이 장에 있지만 AVD 매니저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거기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Create Virtual Device 누르고 지금 책에서는 이제 폰 넥서스 5X를 누르고 여기서 뭐 최신 버전 지금 파이가 올라와 있으니까 파이 눌러서 넥스트 해가지고 여기서 또 피니시하면 받아요. 생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가 하나 생깁니다. 에뮬레이터가 있든지 자 폰을 갖고 계시고 이제 연결하실 수 있는 분도 혹시 다 연결해 보셨나요? 혹시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신 분 나 모른다 해달라. 일단 이 장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 폰이야. 에뮬레이터지만 폰이에요. 폰인데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폰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뭐 시스템 메뉴 뭐 기기 정보 뭐 그런데 보면 빌드 번호인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빌드 번호 막 누르면 개발자가 돼요.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네, 책에도 나와요. 이 장에 이렇게 하시면 뒤로 가면 어디 있나요? 개발자 옵션이 나옵니다. 개발자 옵션 들어가서 이 사용이 이제 꺼져 있다면 켜주시면 돼요. 켜주시면 개발자 기능을 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USB 디버깅도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실제 기기에서 그 다음에 컴퓨터랑 연결을 하십니다. 컴퓨터랑 연결을 하시면은 폰에 그게 뜰 거예요. 이 기기를 뭐 이 컴퓨터에서 뭐 사용하실 거냐? 승인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하단에 로그캣이라는 작은 메뉴가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떠요. 여기에 자기 폰 연결된 이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연결한 기기 구글 픽셀 있고요. 에뮬레이터도 이렇게 같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여야지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바로 그냥 여기 요거 이걸 딱 누르시고 에뮬레이터나 뭐 연결된 기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는 에뮬레이터를 고릅니다. 오케이를 하시면 일단 헬로 월드가 떠요. 잠깐 얘를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단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코틀린이 빌드 속도가 자바보다 3배 느리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릴 수 있는데 요 화면이 나오면 일단은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요 화면이 나와야 돼요. 자, 요 화면이 나왔다. 자, 일단은 안 나오신 분은 뭐 이따 밥 먹고 뭐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다 나오게 만져 드릴게요. 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헬로 월드가 나오는 이 화면이 나오죠. 자, 일단 여기 툴 사용법을 뭐 배우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에디터들하고 뭐 똑같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구조가 전체적으로 나오죠. 나오고 우리가 주로 만질 부분은 왼쪽에 자바라고 돼 있어요. 나는 코틀린인데 왜 자바냐? 그냥 자바예요. 네, 그냥 자바입니다. 네, 그냥 자바를 여시면 코틀린 코드가 있어요. 네, 메인 액티비티라는 코드가 보이고 지금 걔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자, 그리고 최상단에 매니페스트라고 있는 거는 앱의 전체 정보 같은 게 저장되어 있는 XML 파일입니다. 여기는 화면이 여러 개이면 화면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화면 정보를 여기다 다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만들 때는 여기 메뉴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메뉴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걸로 만들면 자동으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다루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는 여기 부분을 많이 만지진 않고요. 나중에 뭐 인터넷을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럴 때는 여기다 코드를 좀 쳐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화면이 몇 개고 뭐 이 앱이 가지는 권한이 무엇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의해 주는 파일인데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일단은. 그리고요 코드는 이제 자바 쪽 자바 밑에 세 개가 나오죠. 무슨 테스트 쪽은 다루지 않고 근데 개발자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이쪽도 다루게 될 겁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 로직만 테스트하는 거
UI 테스트하는 거를 따로따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드만 작성을 할 거라서 테스트가 붙어 있지 않는 맨 위에 요 패키지 안에 있는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기본 액티비티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제네레이티드 자바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얘가 빌드하면서 만든 파일들인데 만질 일이 없습니다. 지우지도 마시고요. 지우면 안 돼요. 자, 리소스입니다. RES 리소스. 리소스는 안드로이드에서 로직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리소스예요. 그림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뭐 색상 값이라든지 어떤 값들 그런 게 다 리소스고요. 이 안에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림은 반드시 드로어블이라는 폴더. 사실 이게 되게 별로예요. 네. 내 마음대로 폴더를 구조를 이렇게 유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림이 여기에 다 들어오는데 그림이라는 거는 뭐 BMP, PNG, 뭐 JPG 이런 파일들이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XML로도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L 파일도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른쪽에 보시면 뭐 프리뷰가 있어서 아 요거예요. 그래서 벡터 데이터를 XML로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게 왜 그림 파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냐? 용량 때문에 그래요. 앱을 뭐 아이콘만 넣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헬로 월드를 배포해도 지금 한 몇 메가 돼요, 앱이. 그러니까 앱 사이즈가 계속 커지니까 지금 버전업 하면서 요새는 그런 벡터 데이터로 뭐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뭐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림 파일 넣으시면 돼요. 예. 처음에 하는데 나는 뭐 용량을 줄여서 뭐 나는 뭐 제대로 올리겠다. 그냥 올리세요. 그림 파일로. 그 그림판에다 그려서. 네. 자, 그다음에 레이아웃 폴더. 레이아웃 폴더 안에 자, 처음에 액티비티 만드는 화면에서 적혀있던 그 이름의 XML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디자인하는 화면이 나와요. 요걸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요걸로 디자인을 하고 하단에 디자인 그리고 텍스트 탭이 작게 있는데 텍스트 탭은 뭐 텍스트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프리뷰를 열어서 보면서. 하지만 이 책에서는 디자인 탭에서만 합니다. 제가 먼저 썼던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라는 책에서는 텍스트로만 합니다. 개발자들은 텍스트 위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요새 써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민맵, 이건 아이콘이 들어있어요. 아이콘이 눌러보면 그냥 아이콘. 아이콘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가. 이게 기기의 그 사이즈, 밀도에 따라서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을 하나를 배포해도 아이콘을 하나만 넣어서 배포하면 사실 걔가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돼요. 되는데 뭐 깨져 보이고 그런 걸 막으려면 뭐 각 기기마다 사이즈를 다시 정해서 넣어야 된다. 그거는 일단 이 책에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또 앞에 책에는 있고요. 네, 그런 내용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또 이제 각종 값들이 있습니다. 컬러 값, 스트링 값,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이 XML로 다 정의가 돼 있고 이것들 모두 리소스예요. 그래서 코드에서는 로직만 쓰고 리소스에서 이것저것 갖다가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실행하면 실행돼요? 그럼 됐어요. 혹시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그래요. 업데이트 받으면 돼요. 이게 최신 버전에 추가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제 책으로는 71페이지 구조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파일이 맨 밑에 있는 그래들 스크립트라는 건데 이걸 또 열어보면 많아요, 뭐가. 아유, 많은데 요거 보시면 돼요. 모듈 땡땡 앱. 이 책에서는 대부분 여기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것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준의 build.gradle, 모듈 수준의 build.gradl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그레이들 빌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요. 마우스가 동작을 안 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써져 있는데 중요하게 보실 건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딱히 뭐 건드리실 거는 없는데 나중에 추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밑에 디펜던시 안에다가 하나씩 한 줄씩 추가를 하시면은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를 한번 해볼 거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런 게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뭐 다룰 부분은 사실 없고 나중에 뭐 앱을 출시할 때 이런 버전 코드 뭐 요거를 업데이트 할 때는 뭐 하나씩 숫자를 올려줘야 된다 뭐 그 정도 그때쯤 되면 다 알게 되시죠. 뭐 검색해서 다 찾아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했다면 자 그러면 뭐 구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레이아웃 에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의 레이아웃에 있는 그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는 애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이 화면인데요. 이게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요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요걸로 나오나요? 혹시? 아, 요걸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바꾸는 거는 여기 이제 상단에 여기 요 버튼이 있어요. 요거. 요거 누르면은 이제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제 둘 다 보이는 거 뭐 하나만 보이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왼쪽 거는 뭐 그냥 프리뷰 오른쪽 거는 얘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왼쪽 거만 띄워놔도 올려놓으면 보이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디자인만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뭐 몇 번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헬로 월드가 있죠.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로딩이 되는데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버그가 많아요. 너무 안 뜬다. 그럼 껐다 켜세요. 껐다 켜세요. 저는 이거 좀 이상해요. 껐다가 켜겠습니다. 오늘 몇 번 껐다 켜는지 보세요. 네. 헬로 월드를 클릭하면 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딱 눌러보면 오른쪽은 뭐 속성을 설정하는 그런 창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왼쪽에 이 부분 팔레트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이 이것저것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얘는 눌러보면 어디 나오나요? 어디? 뭐 여기도 여기 왼쪽 하단에도 뭐 텍스트 뷰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도 텍스트 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라는 설정을 바꾸면 뭐 안녕 하세요. 엔터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화면에 올릴 수 있는 객체들이 이게 왼쪽 위에 있는데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튼을 하나 놓고 싶다.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올려놓으면 오죠. 아, 너무 쉽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아, 이거 뭐 쉽네요 하고선 실행을 하면 나는 여기다 버튼을 놨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벽이 옵니다. 포기할까 말까. 이상하다. 왜 여기 있을까? 뭐 여기다도 붙여보고 가이드라인에 딱 붙여보고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실행하실 때 한번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번개 마크가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좀 더 빨리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이제 기기, 실제 기기로 하시는데 이게 안 뜬다. 그럼 자기 기기에 맞는 SDK 버전을 설치를 해야지만 뜨거든요. 아마 팝업이 하나 뜰 거고 뭐를 막 설치해라. 설치를 하면은 또 이 번개가 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는 거. 번개는 변경점만 다시 빌드해서 실행하는 빨리 실행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수정을 잘 해도 얘네는 여기 있죠. 왼쪽 위에. 이게 이제 그 iOS를 해보셨으면은 오토 레이아웃 같은 게 이제 여기도 안드로이드에도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약을 줘야 돼요. 제약.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 얘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약을 줘야지만 여기에 있게 돼요. 어떤 식으로 주냐? 여기 이제 사방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예를 들면 뭐 아무데나 놓고 얘를 오른쪽 위에 구석탱이에 붙이고 싶으면 요 오른쪽 이거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요. 얘도 이렇게 붙이면은 얘가 이 오른쪽에 자 얘는 오른쪽과 위에 여백이 8만큼 여백이 8만큼 제약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내가 늘릴 수도 있고요. 뭐 특정 숫자 값을 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안녕하세요는 여기 붙어 있죠. 버튼도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 아래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여백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짜시면 돼요. 여백을 그 제약을 주는 거죠. 얘 가운데 있는 애는 위에 왼쪽 오른쪽 아래에 다 뭔가 제약이 먹어 있는 거고 좀 다른 거는 이제 얘네들 지금 제가 제약을 줬던 얘네들은 숫자 값으로 여백을 설정을 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 다 0이에요. 다 0. 이게 중요한 건데 얘를 제약을 없애볼게요. 제약을 없애는 거는 제약이 먹어있는 부분 요 동그라미 요거 클릭을 해서 막 없애면 돼요. 클릭을 하면 다 클릭을 하면 없어져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면 없어져요. 자,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는 사방에 다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 끌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 거 눌렀고 오른쪽 거 눌렀고 잠깐만요. 위에 거 눌렀고 오른쪽 거 눌렀고 이거 됐네요. 네. 또 아래 거 누르고 왼쪽 거 누르고 그러면은 뭐 지멋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그냥 0 0 0 0 다 0을 주시면 얘가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데서도 땡기지 않는다. 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레이아웃을 작성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그냥 클릭해가지고 글자 바꾸기 클릭해서 글자 바꾸기 아주 간단한 거죠. 요거를 해보려고 하고요. 뭐 책하고 똑같은데 자 그냥 해볼게요. 자 일단은 추가했던 애들 지울게요. 델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지는데 자 얘를 글자를 지금 가운데 있는 애를 저 위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냐면 어디냐? 하면서 제가 좀 짚어드릴 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일단 책에 돼 있는데 다 지운 다음에 아예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다 지운 다음에 텍스트 뷰를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오죠. 아까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약을 다 줬던 거고요. 그렇죠? 다 줬던 건데 이렇게 주고 뭐 0000 뭐 이렇게 주고 그래서 가운데에 왔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여기 이건 노란 거는 경고예요. 경고 뭐냐면 하드코딩 하지 말라. 하드코딩 하지 말라. 텍스트 뷰라는 글자를 하드코딩을 했는데 뭐 골뱅이 스트링 리소스를 사용해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스화를 해놓고 써야 돼요. 하드코딩 해놓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열어도 한글로 나오겠죠. 한글로 내가 쳐놨으면. 그거를 글로벌하게 하려면 리소스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이 경고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밑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또 책에 다 80쪽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 제한된 수정 방법은 스트링 리소스를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해보면 돼요. 픽스를 누를게요. 픽스를 누르면 무슨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리소스 이름을 정하래요. 리소스 이름. 그래서 책하고 맞춰볼게요. 헬로 월드라는 헬로 언더바 월드라는 리소스 네임으로 이거를 빼낼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한글로 헬로 월드라고 할 겁니다. 일단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OK를 눌러볼게요. OK를 자 일단은 여기는 헬로 월드라고 나옵니다.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오른쪽에 텍스트 뷰가 이 텍스트가 아까 전에는 그냥 하드코딩 된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다면 지금 골뱅이 스트링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어디 있냐면 이 프로젝트 화면에 리소스
리소스 디렉토리 맨 아래 value의 string이라는 파일 strings.xml 이 파일 안에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손으로 막 쳐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책에는 쉽게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미리 쳐놓고 나중에 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내고 내가 글로벌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기본 언어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strings.xml 파일을 열고 오른쪽 위에 보면 오픈 에디터가 있습니다. 오픈 에디터를 누르면 뭔가 하나 열렸어요. 여기서 국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언어를 추가하고 그래서 지금 요 지구본을 누르면 어떤 국가를 추가할 건지 나오죠. 근데 글로벌하게 만들 거면 디폴트를 영어로 가는 게 맞고 나머지를 추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코리아를 추가해 볼게요. 코리아. 코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자, 이거는 북한 남한 커버하는 거죠. 이건 북한만 커버하고요. 이건 남한만 커버해요. 알아서 고르시면 되죠. 저는 북한의 서비스 뭐 할 생각이 없다. 서비스는 하지만 그냥 영어로 나와라. 그러면 얘를 하는 거고. 얘를 해볼게요. 누르면 옆에 사우스 코리아. 자, 여기다가 이제 한글 넣는 거죠. 이 디폴트 밸류를 여기다 한글 넣고요. 기본은 이제 영어로 하겠다. Hello World. 그러면 이제 한국어와 영어 버전이 지원이 되고 한국어 이외의 모든 국가는 영어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나갑니다. 또 클릭해서 저펜. 저펜이즈가 여러 개 있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의 저펜이즈? 그냥 저펜. 이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저펜을 넣었는데 코리아가 두 개. 버그인가요? 버그면 얘를 닫고 싶은데 딴 데 갔다가 와도 되나? 되네요. 버그였죠? 저펜이즈. 저펜이즈 하나 넣고요. 뭐 곤니치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국제화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어떻게 나오는지. 자, 헬로 월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근데 내가 설정에서 언어를 바꿔요. 언어를 자, 영어를 올려 볼게요. 영어로 올리면 헬로 월드 영어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국제화가 된 거예요. 일본어를 추가해 볼게요. 일본어. 이 설정은 뭐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딱 갔더니 곤니치와. 그러면 이제 국제화가 끝났다. 이제 글로벌로 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개발을 하면서 계속 저런 언어를 신경 쓰면서 하는 거는 귀찮아요. 여기다가 그냥 쓰고 빨리 만들어서 나중에 뽑아내면 돼요. 뽑아내는 거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하드코딩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자. 87페이지인데요. 버튼 하나 끌어다 놔볼게요. 그 전에 얘 올려야 되네. 얘를 위로 먼저 올려 붙일 건데 자, 올려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쪽에서 땡기고 있으니까 얘만 끊어주면 돼요. 끊으면 올라 붙죠.
여기다가 적당히 마진을 주시면 적당히 이렇게 뭐 크기도 글자 크기도 조절하고 싶다. 그럼 텍스트 사이즈 같은 거를 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SP라는 단위로 주시면 돼요. SP라는 단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은 기기의 폰트 사이즈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제일 크게 해놓고 폰을 써요. 근데 내 앱에서 SP로 해놓으면 같이 그만큼 커져요. 글자가.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일반적인 길이 값을 표현하려면 DP를 많이 쓰거든요. DP. 근데 이거를 이제 DP로 해버리면 우리 아버지 폰에서도 안 커지는 거죠. 시스템 설정을 안 따라가서. 그러니까 글자는 그냥 SP를 써요. 이런 거는 이제 복잡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SP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글자 크기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버튼을 가운데다 놓는다고 하면은 버튼을 이렇게 끌어오고 제약을 주는 거죠. 얘는 여기, 얘는 여기 하면 좌우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뭐 책처럼 하면 얘랑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얘랑 붙이면 이제 얘하고 가운데고 이제 완전히 이 기계 그 꼭대기에다 붙이면 꼭대기 아무튼 잘 붙이면 이거죠. 꼭대기에 붙이면 이제 전체 가운데 정렬 뭐 이렇게 해놓으면 뭐 여기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자 버그죠. 버그 굉장히 많죠. 자 버튼을 눌렀는데 얘가 안 바뀌어요. 자 어떻게 껐다 킨다. 예.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껐다 키세요. 계속 이상하다 싶으면 껐다 키세요. 얘 또 껐다 키고 막 클릭했는데 얘가 가운데로 안 오고 막 이러는데 막 눌러 보면 오게 됩니다. 자 눌렀을 때 여기 버튼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바뀌었죠? 자 바뀌었는데 보면은 버튼도 있고 텍스트 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상속을 아신다면 버튼은 텍스트 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데 버튼처럼 생긴 애예요. 얘는 그래서 텍스트 뷰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그 문자를 클릭이라고 저는 하드 코딩을 하겠습니다. 클릭이라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제 이 화면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기기 안드로이드는 파편화가 너무 잘 돼 있죠. 너무 파편화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또 어렵고요. 근데 이 제약이라는 놈은 그거를 다 커버하는 기능이에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만큼 떨어지겠다 뭐 이렇잖아요. 내가 실제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 상단에 지금 요 부분 디바이스 포 프리뷰라고 뜨는 요게 넥서스 4라고 저는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에 맞게 보이고 있는데 눌러서 딴 거 눌러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새로 나온 픽셀 3는 없네요. 픽셀 2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가볼게요. 태블릿으로 가면 이렇게 보이죠. 자, 요 옆에 돌려볼 수 있어요. 돌려볼 수 있고요.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하시는 분들이 내 폰 위주로 개발을 해요. 내 폰에서 잘 나오게. 옆 사람 거에선 안 나와요. 레이아웃이 이상해져. 근데 이제 지금 이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이 제약을 줘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이 기법은 사실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비슷하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코드로 이제 할 때, 코드로 할 때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레이아웃들이 이제 뭐 사실은 리니어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렐러티브 레이아웃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약을 다루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많이 쓰던 것들은 모든 기기 대응하게 하려면 또 머리를 또 써줘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이거 많이 쓰시면 돼요. 지금 이 책에서 다루는 이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다 짰어요. 나는 지금 이거 클릭해가지고 이것만 바꾸면 돼. 그러면 이제 코드 짤 차례예요. 코드. 그래서 레이아웃 다 짰으니까 요 자바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라는 요 자바 클래스로 옵니다. 그 전에 자바 클래스에서 레이아웃에 있는 어떤 객체를 조작하려면 ID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레이아웃 파일을 찾아서 또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를 쓰셔도 돼요. 지금 여기 이 파일에서 얘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 이 파일입니다. 레이아웃 XML 파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화면을 띄우면서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는 애를 이게 레이아웃인데 얘를 여기 화면에 붙여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단축키 요 밑에 단축키 나옵니다. 이게 컨트롤 B네요. 컨트롤 B 여기에 커서 놓고 컨트롤 B 누르면 또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 단축키로 이동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제가 단축키 쓸 때마다 밑에 뭐 나오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맥은 이거 윈도우나 맥, 리눅스는 요거 컨트롤 B. 자, 그래서 일로 와서 뭘 할 거냐면 저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뭐가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둘 다 코드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ID라는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도 오른쪽에 보시면 어트리뷰트 ID라고 뭔가 값이 들어 있고요. 이걸 내가 의미 있는 그 ID로 주실 수가 있죠. 그냥 텍스트 뷰로 할게요. 자, 밑에 버튼 얘도 또 이상하죠. 옆에 버튼이라고 안 나오죠. 껐다 키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냥 이 텍스트 여기 들어가서 고칠게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버튼이라고 돼 있네. 자, 요거 여기 버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껐다 키면 나올 거예요. 예, 버튼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이제 버튼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코드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버튼을 누르면 그 글자를 바꾸겠다. 그러면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내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버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하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돼요. 뭔가가 이런 애들이 임포트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점을 찍으면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뭔가 버튼에서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를 하려면 set on click listener인데 이게 보이고요. 이 중괄호 열리고 닫고 요거를 엔터 이 안에다 뭔가 코드를 작성하면 클릭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자를 바꾸겠다. 그 글자는 아까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줬던 애고 걔 텍스트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지금 뭐죠 원래? 헬로 월드인가요? 헬로 월드. 헬로 안드로이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요런 패턴으로 계속 앱 개발을 해나가는 거다. 우리가 아직 코틀린을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런 패턴이구나. 이걸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몇 줄 안 되죠, 코드. 몇 줄 안 되고 동작을 하니까 이제 이걸로 앱 하나 만들어서 올리세요, 오늘. 뭐가 됐건. 일단은 지금 이제 점심을 드시고 1시간 후에 1시 반에 다시 할 거고요. 이제 코틀린을 빠르게 짚어드리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